일단 산업 재해와 고용 불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전북 지역 내 노동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불안정성은 높고 임금은 낮은 전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안승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 이어 건설 현장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끊이지 않는 희생. 전북의 재해 노동자 수는 2016년 3,300여 명에서 3년 만에 4천 명대로 늘었고 업무로 숨진 이들의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일상에 만연한 전북 노동자들의 위험.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노동 현실과 관련 깊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나 뭐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의 적용이 받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전북 노동정책연구원이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전북 대비 고용률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7.9% 높으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비중이 컸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국보다 7.6% 낮고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커 불안정, 저임금 우세형의 특징을 보입니다. 휴가를 가지 못하는 비중은 60%를 넘고 일용직의 67.4%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을 전후로 취업자 수는 전국 대비 3배 넘게 줄어든 반면 시간제 일자리만 7배 늘었습니다. 일자리 악화는 결국 청년 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자리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게 개선이 되고 이게 연동되어야 결국 노동시장에서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이직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상별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노동안전보건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동권 향상을 위해 지방 정부가 집단적 노사교섭 창구로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니다. 기업 지원 정책의 하위범주로서 이렇게 노동을 접근할 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노동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 행정 조직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도민삶과 밀접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